뭐냐? 아파도 피방 유저라는 걸 알 수 있. 대부분 여기 없으면 피방 유저더라고. 4이벤트 링. 현존하는 최고의 링이라고 추앙받는 슈프림. 테네브리스. 다음이 카오스 링이죠. 그 다음에 결속인가? 그죠. 다음. 해리 유님 후원 만원 비버 룰렛 결과는 후원은 걱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인부였는데 감사드립니다. 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아, 저 후원 받아서 새 고량 차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기본 베이스 무료로 갇혀 있습니다. 네, 네. 앱솔랩스 헬버드. 그렇고. 3카 5에? 아, 3카 5. 아, 오케이. 아, 구아트 레전드. 아, 전형적인 베이스구만. 보조 무기 엠블렘. 4600 스탯 35000. 안녕하세요. 역시 35000 정확하죠. 안에는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이게 다 하나하나 22성 맞추는 게 낫나, 아니면 약간 유니크 15퍼들을 약간 레전드리 정도로 18성 정도로 바꾸는 게 낫나, 이게 뭐가 더 좋은지 너무 고민이 많아서. 머니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한 달에 한 50억까지도 투자할 수 있긴 하거든요. 한 달에 50억이요? 예. 이템 쓰면서 50억 넣으면 할 게 없습니다. 최소한 150, 200억까지 들어와야죠. 네, 한 분이랑 보통 20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꾸준히 매달 매달 모아서 22성 하나하나씩 맞추는 게 낫나, 아니면 레전드를 한 27% 정도 사가지고 스탯을 한 4만 이상으로 올리는 게 낫나, 이게 좀. 4만을 맞출 이유가 있어야겠죠. 일단 하드, 루시드, 윌까지도 가보고 싶긴 해가지고. 그 50억이라는 게 자기가 사냥해서 모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투자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투자도 하고, 이게 유니온 6000 찍으면 사냥도 열심히 해서 매수도 모을 생각이에요. 그거 합쳐서 5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나라면? 하루에 시간이 얼마나 되죠? 하루 평균 한 3, 4시간 할 수 있어요. 아, 3, 4시간. 아주 애매한 시간입니다. 네. 요거는 뭐 사실상 선택의 갈림길인 것 같군요. 유니온을 먼저 찍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본캐를 레벨업 하는 거지. 근데 255를 찍으면은 위엘에서 덴펑 들어가는 건 아시지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연락하고 있었어요. 선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유니온 6000 할 바에 8000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8000을 찍으면 그 더 찍을 수 있는 게 법지 정도밖에 없지 않아요? 아유, 무슨 소리세요? 3개밖에 못 얻는데. 보통 3개 먹거든요, 8000 찍으면은? 크뎀 네.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보공 먹을 거죠? 네. 방무 먹을 거죠? 네, 방무 조금 먹어야죠. 그 다음 자리 없어요. 이제 9000쯤 돼야지, 이제. 힘하고 공격력도 좀 넣어볼까? 법지에도 좀 넣어볼까? 요게 좀 약간 거의 9000대의 느낌이.
6천 해봤자 140 이런 걸로 할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실질적으로 한 2개? 2개 정도 먹으려나? 그럼 크리 데미지 방문 보공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방문은 별로 안 찍어도 돼. 아, 별로 안 찍어도 되는 게 어딨습니까? 아, 예. 지금 좋은 거죠. 그렇죠. 그게 만약에 힘하고 공격력으로 올라갔다 쳐보십시오. 힘 얼마나 많이 오르는데. 그게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스탯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크뎀이 올라간다든지 크악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나라면 유니온 올인. 아, 유니온 먼저 일단 찍으라는 말씀이세요? 심볼 업도 할 겸 유니온 8000 올인. 그럼 템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 22성? 아, 그 다음이에요? 어차피 현금 투자에 되는 템 세팅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차피 8000 찍을 거죠. 네, 나중에 찍어야. 그죠? 그리고 어차피 255 찍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당장 하드윌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근데 4만이면은 하드윌 안 껴주나요? 6인 파티 들어가지 않나? 네, 제가 그래서 4만인데? 여기서 잠재들을 좀 손만 보면 4만 이상 찍지 않을까 해요. 무릉 몇 층가요? 49층은 갈걸요? 49층. 네, 여기에 이제 50층이 보통 껴주죠. 아마 51층 이상 껴주죠. 아, 그럼 아주 간단합니다. 51층 가는 거는 도핑을 맥시멈까지 올려. 네. 그 다음 시드링만 장착해요. 네. 그럼 바로 51층 클리어하면서 당장 하드윌과 하드로 시드를 가면서 유니온 육성까지. 1석3조 시드링 올인. 어떻습니까? 아, 저 무릉 51층, 52층 깨는 사람입니다. 플러스에다가 유니온 육성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을 벌면서 바로 하드 보스까지 갈 수 있는 시드링 올인 세팅 어떻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돈 모이면 시드링을 사야겠네요. 아, 그렇죠. 당장 시드링을 사야죠. 그럼 시드링을 몇 개 정도 사야 돼요? 다다익선인데 다다익선이죠. 자, 리레링이랑 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드링이 뭐가 있냐? 얘 무적기 있죠? 네, 그 프리드 있어요. 그럼 리스트 레인트닝. 아, 그거 아니죠. 그 리레링은 그거고. 리스트 뭐죠? 테이크일걸요? 아, 리스트 테이커링인가? 그거 하나. 네. 그 다음에 스틸킨 능, 링 오브 썸. 그죠? 네. 크리 데미지. 웨폰 네. 레벨링. 네네. 네. 그 다음에 그 정도인가? 링 오브 그 정도. 그 정도. 리레, 테이커, 링 오브 썸, 크리 데미지, 웨폰 퍼프, 레벨 퍼프, 크리 데미지까지. 오케이, 7개. 네, 이게 쿨이 3분이잖아요. 쿨이 3분이죠. 반지를 바꾸면 쿨이 없어집니다. 그럼 층마다 써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전략적인 컨설팅이 들어가는 것이죠.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네, 제가 무기가 21성 엑소인데요. 네네. 이게 17성 아케인 포랑 추업이 없어졌네요. 네, 그게 추업 작하고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30개 네, 안 뜨더라고요. 무기는 당연히 17성이 더 좋죠, 아케인이. 근데 보면 그 스탯이 별로 차이가 안 나가지고 공격력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한 3-40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이 추업. 와, 3-40 밖에 차이 안 나요? 그 3루타 50, 공 50까지 받으면 별로 차이 안 나요. 627. 얘가 74까지인가 붙죠, 이 추업이. 네. 별로 차이가 안 나가지고, 어차피 바꿀 거면 22성 아케인 아니면 의미가 없지 않나. 아, 아케인이 왜 의미가 없어요? 아케인이 앱솔보다 방무 10%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네네, 그럼요. 오... 얘는 아케인은 보공 30%에 방무 20%고 앱솔은 보공 30%에 방무 10%니까요. 방무 10%를 무시할 순 없죠. 네. 공격력 차이도 70% 붙으면 한 대강 한 8-90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쵸? 아, 그리고 무기 상수에 비례해서 시드링 효과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네.
네, 웹폰 버퍼링. 아, 그럼요. 요런 거다 생각하면은, 아, 걔들 무시할 순 없지. 그리고 22성 포함도 가격이 꽤 나갈 거 아니, 그죠? 어, 이게 있구만. 대충 기본 스텝 보니까는 241이고, 여기가 260 정도 되네. 그럼 몇 정도 차이 나죠? 그죠? 네. 그게다가 기본적인 공격력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3에 93. 그리고 나이트 워리어 헬름은 2에 86. 요런 차이가 있죠. 네. 요 정도? 스탯하고 요렇게 공격력 따지고 보면은 실상적으로 그렇고, 아케인은 이제 방문 10%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격대치고 차이가 얼마나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요거는 선택의 갈림길이긴 한데. 나라면 무기 모자를 바꾸긴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쓰고 있는 모자가 좀 아깝긴 하네요. 네. 아깝긴 하네. 아, 네네. 저기, 네. 두개 하고 시드링 주작 한번 하고 무릉 올리고 유니온 육성하러. 어떻습니까? 요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군요. 아주 좋습니다. 아, 네네. 뭐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이제 충분히 다한것 같아요. 오케이. 시드링 주작으로 보스도 잡고 유니온도 키우고. 일석이조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니, 이제 원치님 덕분에 다 알게 된것 오케이, 마무리.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시드와 싸우러 간다. 저거지. 이걸 뚫어야 이제 얘를 잡아야 아르카나를 갈수 있다. 한때는 이거를 250렙때 한번 잡아볼까 했었는데. 아, 오케이. 1페이지. 벌써 깼고. 30초도 안 걸렸는데. 뭐냐? 아, 원래 이런가? 오케이. 이거를 깨야지. 아르카나를 갈수 있다. 참 신기하지? 못 깨고는 못 넘어가게 막아놨으니까. 사실은 이거를 깨고 나중에는 250 찍고 한번 노멀 루시드 스토리나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어쨌든 끝.